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B population 인구. 자, 벌의 인구는 is getting. 자, getting 진행형으로 쓰면 점차 뭐뭐 되다 뜻이에요. 점차 smaller, 작아지고 있다. Nowadays, 요즘. 자, it's because에서 it's가 말하는 것은 해석을 그것이라고 하면은 안 되고요. 자, it's는 벌의 개체수 감소. 자, 개체수 벌이죠, 벌. 자, 벌의. 자, 개체수 감소는 왜냐면 많은, 자, experts는 전문가. 들이 믿기에 여기서도 접속사인 대시 생략됐어요. 자, 뒤에 주어동사 나오겠죠. 자, 벌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S 위치 주의하시고 뒤에 나오는 명사 수식해주죠. 자, 벌의 자연적인 디펜스, 자연 저항. 자, 자연 저항은 조항은 아니고요. 자, has been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PP예요. 되어져 오고 있다. 자, 데미지 손상을 받아오고 있다. 그래서 수동의 뜻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다 아니고 되다 뜻이요. 자, by poor nutrition 그러면은 나쁜 영양, 영양에 의해서, 영향이 아니고 영양이에요. 여기서는 영양소에 의해서. 자, 벌들은 no longer 부정어죠. 부정어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의 부정어입니다. 자, 더 이상 have. 실제 주어는 벌들 복수예요. 여기 have 복수로 썼고. 자, same이에요. 빈칸 주의하시고. 같은 숫자의 다양한 flowers. 꽃들이 available 형용사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사용 가능하지 않아. to them은 벌들에게. 자, 왜냐면은, 자, we humans는 동격으로 쓴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은 묶어주고. 자, tried. 시도했기 때문에. to knitten up 하는 것을. 자, 목적으로 쓴 to 부정사고. 자, knitten up은 정리. 정리하기 시도했기 때문에. 자, environment 환경을. 자, 우리는 have for example 삽입절 빈칸 접속사 주의하시고. 자, have planted는 현재 완료에 계속적 보호로 썼어요. 자, planted 심어왔다. 많은. 자, 심어왔는데 많은. 자, expanse는 넓은 지역. 자, 넓은 지역에. 아이고, 혀가 잠깐 꼬였어요. 자, 넓은 지역을 심어왔는데. 자, of crops를. 자, 그러면 곡식. 고기를 심으면 안 되죠, 곡식. 곡식들을 심어왔는데, 자, without 없이죠. weedy. flower fed에요. 그래서 weedy도 형용사예요, 여기서는. 형용사고. 자, flower field. 두 번째 형용사요. 잡초가 있는. 자, 그리고 flower field는 꽃으로 채워진. 자, boulder는 경계선. 혹은 울타리. 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중간에 잡초나 꽃들이 꽃으로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꽃으로 채워진. 자, 경계선이나 울타리 없이. 자, 우리는 메인테인하고 있어. 유지. 자, 유지하고 있는데 커다란 초록색의 란스는 잔디를. 장비가 아니고 잔디예요. 잔디를 가지고 있는데 프리오브가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없는이에요. 자, 그래서 부정어 N이 나왔죠. 어떠한 잡초도 없는. 서치에서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like 뜻이고. 자, 클로버나. 클로버는 똑같아요. 자, 댄들리언이 아마 민들레. 같은 꽃이 없이. 심지어 our roadside. 갑자기 왜 이러지 뭐. 자, 심지어 로드사인은 길가. 제가 저 갑자기 컴퓨터가 좀 이상하네요. 길가. 자, 길가들이나 혹은 parks, 공원들도 reflect 해줘요. reflect는 반영 해주는데, 좀 이상해요, 진짜. 반영 해주는데, 자, 우리의 desire는 바람. 자, 바람을. 어떤 바람이면 to keep 앞에 나오는 명사인 바람을 수식해주는 수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입니다. 자, keep things neat. keep 상태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 들어간 거죠. 첫 번째, 자, 깔끔하게. 그리고 weed free가 또 형용사 두 번째예요. 그러면 잡초가 free가 없이의 뜻이에요. 자, 그러나, 자, to 누구에게의 뜻이죠, 전치사. 벌들에게. 자, green lawns. 그러면 녹색의 lawn은 잡초, 아니, 잡초란다. 잔디들이란 것은, 자, look like는 전치사 뒤에 like 때문에 명사 들어가요. 자, 그래서 데저트처럼 보여. 사막처럼 보여. 그래서 이거 빈칸 낼 수 있습니다. 얘도. 얘랑 얘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다이어트가 주어져. 식사인데 of bees. 자, 벌들의 식사. 자, that 앞에 나오는 bees 수식이네요. 자, pollinate large field of one crop까지.
자, 식사인데 벌들의 식사. 어떤 벌들? 자, 폴리네이트는 가루바지 하는, 수분하는. 자, 필드인데 하나의 곡식이 중요해요, 여기. 여기 주의하시고. 자, 하나의 곡식이란 말 우리가 뭐 쌀밭, 보리밭 전부 다 똑같은 곡식밖에 없죠. 요런 데서 가루바지 수분을 하는 벌들의 식사는 메이 또 빈칸을 기회놓을 수 있죠. 렉하겠죠. 다양한 식물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얘들이 못하니까. 자, important nutrients, 중요한 영양소들. 영양소들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 때문에 벌들이 고통받고, 뭐 옛날에 뭐 노스트라다무스였나요? 벌이 멸종하면 인간이 없어질 것이다. 아인슈타인이었나? 뭐 이런 예언도 있었죠. 그래서 얘들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 갔다 갔다 하면서 비타민도 뭐 종류별로 먹고 해야지 면역력이 생길 건데, 지금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나의 곡식으로 채워놓다 보니까 얘들이 뭐예요? 고통받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욕골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을 위한 주변 환경 정리 때문에 벌들이 충분한 영양분을 얻지 못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